21번 가도록 하겠어요.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 처음에 그와 남은이 임금을 날마다 뵙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권고하고 진도를 익히게 하는 고로 그 급함이 이와 같았다. 이에 앞서 좌정승 조준이 휴가를 청하여 집에 들어가 있으니 그와 남은이 조준의 집에 찾아가서 말하기를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공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자, 이때 그는요, 그 유명한 정도전이에요. 자, 정도전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죠. 선택지 1번,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안향이고요. 망관당에서 원예학자들과 교류한 사람은 고려 충선왕. 고려 왕을 좀 내려놓고 망관당에 갔죠. 3번, 황산대첩을 승리로 이끌어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다. 조선 태조고. 4번, 경제 문감을 저술해서 지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정도전은. 5번,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도 감사치 건의는 몽골에서 이 탄약의 기술을 배워온 최무선. 우리나라 탄약의 역사는 그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이제 최무선이에요. 물론 세계 최초로 탄약을 만든 인물은 중국 북송시대의 이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22번 가에 대한 설명. 이곳은 도동서원으로 김굉필의 위패를 모시고 있어요. 김굉필은 조의재문이 빌미가 되어 일어난 사건 때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로 유배에 처해졌고요. 연산군 10년에 일어난 갑자사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도 참여를 당했다고 해요. 자, 4번 갑자사에 대한 설명. 1번 피비윤씨 사사사건이 원인이 됐다. 1번이 정답이죠. 다른 거 없잖아. 피비윤씨 사사사건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2번 윤희밀파가 제거되는 결과는 을사사화이고요. 3번 이조전랑을 둘러싼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배경이 된 것은 동인과 서인의 그 붕당형성. 대비의 복상문제가 붕당의 대입을 확대해서 일어난 것은 이제 조선 현종시대이고요. 희빈 장시소생의 원자 명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은 이제 숙종시대 때 있었던 각종 항국들. 자세한 거는 뭐 장희빈에 관련된 많은 드라마들을 보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희빈은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연기를 해요. 그 막 김혜수 씨도 장희빈 연기했죠. 그리고 김태희 씨도 장옥정 연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철 건조의 사건은 남인과 북인 나누는 거죠 하시는데, 정철은 서인이죠. 율곡은 서인이 아니야. 율곡은 중립인데, 율곡과 좀 가까이 지냈던 학자인 정철이 근데 서인인 건 맞아요. 그 막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을 만든 그 유명한 정철이 맞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왔던 그 관동별곡, 수능에도 출제됐던 관동별곡. 자, 근데 이 정철은요, 정열입의 난때요, 정열입을 동인으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동인들을 막 그 숙청을 하려고 해. 근데 정철이 말을 한마디를 실수를 해요. 전하, 세자를 책봉하시어 유사시에 대비하시옵소서 했는데, 그때 선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는 중전에게서 아직 소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 빨리 죽으라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정철은 쫓겨나요. 다시 축출이 돼. 그리고 그 서인들 처리 문제의 과정에서 이 좀 강건파가 북인이 되고 온건파가 남인이 돼요. 그래서
그쵸. 관동별곡에 그리워하는 왕은 선조제요. 선조시대 때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정철은. 참, 근데 그 뭐냐, 정철이 관동별곡에 관동별곡을 썼던 시기는요, 강원도 관찰사로 그 파견이 돼서 갔던 그 시기에요. 그 강원도 관찰사는 아마 원주 아니면 강릉이 갔을 거예요. 그때는 춘천이 큰 도시가 아니에요. 춘천이 큰 도시가 아니고 원주나 강릉이 큰 도시였어. 어쨌든 송민곡, 사민곡 다 선조예요. 사민곡이 먼저 써졌어요. 그 사민곡은 제가 고2 때 문학 시간에 배웠어요. 송민곡은 모르겠어. 자, 23번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 이 책은 1777년 정조 1년에 이진홍이 뭐 가의 사적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는 지방 이서층인 가의 기원과 형성 과정, 그리고 행적을 밝히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상소 등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23번의 정답은 4번인데 이때 중인들이 좀 많이 등용이 되죠. 중인들이 좀 약간 기술직들을 많이 등용이 되죠. 전문직들. 그래서 나중에 그 뭐냐, 아마 헌종시대인가 철종시대인가 그 최한기가 그 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최한기가 검사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도와줬던 인물이 고산자 김정호예요. 그렇고요. 근데 고산자 김정호는 그 병인양요 때 그 서양하고 내통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서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도 감옥에서 죽어요. 대전통편 회통 헷갈려서 틀린 적 있어요. 자, 23번 정답은 4번이에요. 수령을 보좌해서 행정실무를 담당해요. 네, 정두원은 잘 모르겠어요. 최대생이 어서와요. 네, 24번 카르찬 선비 남명. 남명에 대한 활동을 옳은 것을 고르라는데, 문제는 제가 남명에 대해서 우리 때는 교과서에서 잘 안 들었던 인물이에요. 참고로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 문제는 그 대학 교양 수준이거든요. 수능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 수능이 아마 중급 수준보단 중급 그 이상 수준? 그 정도 되는데. 자, 24번의 정답은, 자, 선택지 한번 찾아볼게요. 남명, 조선 중기 성리학자. 경의를 배움의 바탕이라고 했고요. 성리학을 중시했지만 천문, 지리, 의학, 병학 등의 여러 분야에 능통했어요.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학자로 칭송을 했어. 자, 노론의 영수로 북벌론을 주장했다. 이 사람 아니고요. 맞아, 이번에 약간 좀 짜증나는 문제가 좀 많아요. 특히 불교 유적 관련 문제, 그 미술사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사람은 주세붕.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강화학파 아니죠. 성악시비오를 저술한 사람은 이익. 북벌론 주장은 송시열은 아닌 것 같은데.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여 정인홍, 곽재우 등의 지사를 배출했다. 정인홍, 곽재우 등의 지사를 배출한 사람은 북인 쪽 학자예요. 참고로 북인의 주요 인물로 이산해 등이 있어요. 자, 의병장을 좀 많이 배출해요, 북인은. 자, 24번 정답은 5번. 24번 정답 자체는 5번이에요. 성호는 글쎄요. 그리고 참고로 정인홍은요, 원래는
이제 정구라는 학자와 함께 원래 절친 관계였대요. 그래서 도산서당으로 퇴계 이황을 찾아갔어. 그런데 그때 정구는 되게 인간으로서의 그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구는 막 그래서 이황 앞에서 여름이니까 선생님 저 너무 더워서 도포 좀 벗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러가서 그 진짜 그냥 옷 벗고 씻어. 근데 정인홍은 전혀 얘를 차린답시고 도포를 안 입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물러간 다음에도 그 옷을 안 벗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인격 수양한다고. 근데 퇴계 이황은요 결국은 정구를 제자로 받아들여요. 이뭐 정구, 유성룡 등을 제자로 받아. 근데 이때 정인홍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10가지 상정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뛰어난 인물이라고 해도 나는 그를 제자로 받을 수 없다. 좀 위험 인물이라는 것을 경계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정인홍은 나중에 광해군 시절 때 아주 그냥 사고를 치죠. 그 임목 대비 쫓아내고 영창대군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반대하다가 오성 이항복이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를 가요. 자, 25번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예, 집현전의 기능을 복구하여 대신할 수 있는 독립된 관청을 허락하시옵소서. 경들의 논의를 들어보니 예문관에서 예 집현전의 직제를 분리하여 가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자, 집현전은 조선 세조 때, 단종 복위 사건으로 인하여, 단종 복위 시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집현전은 폐쇄돼요. 그때 사육신들 죽잖아요. 사육신들의 대부분이 집현전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현전이 폐쇄가 돼요. 아, 물론 집현전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숙주는 당시 정승까지 올라가요. 신숙주는 그리고 나중에요 되게 그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것이 빙봉님 별풍선 한 개로 팬클럽까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신숙주는 나중에 세조한테 붙었다가 그 여진족 정벌에도 큰 공을 세워요. 자, 25번의 정답 1번. 학술 기관으로 경연을 관장을 해요. 경연은 그 왕이 학문을 토론하러 나가는 장소예요. 그리고 서연은 세자를 비롯한 왕자들이 나가는 장소예요. 신숙주 때문에 숙주나물마도 못한 거. 자, 참고로 한명회호가 압구정이었죠. 진짜로 그 강남 압구정에 그 정자가 있어요. 정자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강남 압구정은 성형외과의 천국이 됐죠. 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지 않죠. 학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왜 행정을 맡아요? 그리고 자, 재상들이 합의하여 국정을 총괄했다. 이거는 그 뭐냐? 경연에서 맡는 거는 아니에요. 홍문관에서 맡지 않아요. 홍문관은요, 홍문관의 으뜸은 대제학이에요. 홍문관 대제학을 겸임했던 인물 중한 명은 퇴계 이황이고요. 한 명의 부인께서 혹시 최초의 성형을 하시는데 성형외과는요, 1990년대, 2000년대 그때쯤에 막 그렇게 막 우죽순 생겨난 거지. 그 1400년대에 설마 그 성형외과가 있을 줄이란. 왕명의 출남을 맡은 비서기관은 승정원. 대사관을 수장을 하여 간장을 담당한 곳은 그 사관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25번까지 문제가 끝났으니까 또 녹화를 끊고 다시 녹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어요.